자, 그다음 이제 4절에서는 이제 객체를 생성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클래스 선언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느냐. 그리고 이 객체는 여러분이 메모리에 결국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객체를 우리가 결국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메모리 어디에 객체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 어디에 객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이 변수에 메모리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한다. 메모리 위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메모리 번지를 이야기합니다. 번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우리 5장에서 변수가 번지를 갖는 그런 타입을 뭐라고 그랬죠? 참조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변수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생성된다. 그냥 스택이 뭐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자바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변수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객체는 힙이라는 영역에 생성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힙 영역에 이제 객체를 우리가 만들 건데 여러분 이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집 주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집 주소를 알아야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넓은 땅에 집 주소를 모르면은 결국 찾아갈 수가 없죠? 그거예요. 그럼 이 객체가 이 힙이란 영역에 어딘가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럼 이 객체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위치 정보, 즉, 메모리 번지를 변수에 저장을 해 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객체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변수를 통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변수가 이 객체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객체의 번지가 이제 변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변수는 참조 타입이 되고요. 자, 이 변수는 그럼 어떻게 선언하는데? 바로 클래스로 선언합니다. 자, 요 위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뭘 붙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타입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수 변수는 여기 뭐가 옵니까? 바이트, 또 숏, 차, 인트, 롱 이렇게 봤었죠, 그죠? 실수 같으면 플롯, 더블, 그다음 불리언 같으면 불리언 이렇게 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도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타입에 내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두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 변수 안에는 뭐가 저장이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이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 이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참조 타입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객체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죠. 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금방 우리가 보았는데, 3절에서 보았죠. 자, 그러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코드가 필요하다.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우리가 5장에서도 나왔었죠, 이거, 그죠? 여러분, 배열 생성할 때도 new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 없이 new는 객체를 생성하랍니다. 여러분, 배열도 객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열도 객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new라고 하는 연산자는 객체를 만드는 연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new라는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u라고 하는 연산자는 메모리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 객체의 번지를 리턴합니다. 자, 리턴한다 이 말은 그 어떤 결과값을 돌려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의 결과는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이 객체의 번지를 리턴을 해주면 이제 이 변수 안에 그 번지를 저장을 해서 앞으로 이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이와 같이 메모리에 변수와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실습이 나오는데요. 소스 파일이 student.java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클래스 선언을 할 때는 요거와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자, 이 밑에 보면 student example.jav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보니까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메인 메소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여러분이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메인 메소드가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메인 메소드가 있으면 아, 이거는 객체를 만들기보다는 단순하게 실행용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메인 메소드가 없는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실행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오라인 보세요. 자, 오라인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student 타입의 s1이라는 변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ew가 나왔어요. new stude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왔어요. 이거는 뭐라고? student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내가 객체를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객체의 번지를 리턴해주면 내가 어디에 저장하겠다? s1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밑에 코드 하나 보죠. 자, 새로운 s2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역시 student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자, 요렇게 번지를 s2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뒷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요와 같은 형태로 메모리에 변수와 객체가 생성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변수가 S1하고 S2 두 개가 선언됐죠, 그죠? 선언됐으니까 당연히 스택 영역에 S1과 S2가 생성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New Student, 그 다음에 또 New Student, 또두 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의 번지를 S1이 갖고 있고, S2가 갖고 있다. 자, 이 그림 이해됩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클래스의 두 가지 용도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있고, 실행 클래스가 있다. 보통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와서 쓸수 있는 거. 우리가 도서관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뭐 하죠? 책 빌려가보죠. 그거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내가 가져와서 쓰는 거죠. 자, 요 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예제에서 student example.java라고 하는 바로 이 코드에서 보게 되면은 이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 바깥쪽에 있죠. 외부예요. 그럼 외부에 있는 클래스인 student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클래스, 가져와서 쓸수 있는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실행 가능한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그냥 이거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르면 실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메인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실행 클래스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책그 소스 파일의 이름은 다 똑같이 이렇게 제가 맞춰놨어요. 뒤에 이그잼플이 붙으면 뭐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뒤에 이그잼플이 안 붙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라이브러리 클래스. 예,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설계도 역할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